생명의 모태이자 영원한 신비의 공간. 바다는 그 끝을 보여주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간이다. 이 바다와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섬이다. 섬이 있어 인간은 바다에 생활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자연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온 바다와의 공존의 리듬이 깨지면서 섬의 미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섬의 생태계를 내고 바다의 시간과 삶의 흔적들을 지워내고 있다. 1만 년의 오랜 시간의 흔적인 신두리 해안 사구의 일부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5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한반도 탄생과 함께 생겨났던 해안선은 지난 100년간 40%가 짧아졌다. 갯벌을 메우거나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입으로 짧아지고 단절화지는 해안선. 땅은 바다로 더 나갔지만 인간의 삶은 바다로 더 나가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문명의 힘으로 바다와 섬을 재배치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문명의 속도가 자연의 시간을 추월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다. 섬의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그 대열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우리가 섬의 생명선을 끊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바꾼 섬의 풍경들이다.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아직도 이 인공의 바다에선 자연과 문명의 시간이 맹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해수 유통 후 갯벌의 놀라운 복원력을 다시 보여줬지만은 신시도 안쪽에는 매립 공사가 계속되면서 남아있는 갯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해양 생물들로 풍요로웠던 땅은 침묵의 땅이 되었다. 섬의 생명선인 조간들을 막고 갯벌을 포기한 결과다. 새만금 공사 이후 전라북도 해안선의 71.4%가 인공해안선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언어로 섬의 시간을 예단하고 있는 걸까? 오랜 세월 섬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미래를 증명해왔다. 우리가 상처낸 섬의 미래의 시간,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